안녕하세요. 감성스토리 행복한 도전의 김미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소방공무원인데요. 이 화재 진압뿐 아니라 각종 구조와 구급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죠. 오늘 감성스토리 행복한 도전에서는 새내기 소방공무원 김유중 씨를 만나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자신의 희생과 봉사를 각오한 사람들. 새내기 소방관 김유중 씨를 만나본다. 부천에 있는 한 119 본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25, 김유중 씨는 입사 8개월 차 신입 소방 공무원이다. 생활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뭐 힘든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직업상 그 보람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리세요? 네. 현재 주간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김유중 씨. 가장 낮은 계급의 직원들 중에서도 막내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 해야 할 일도 많다. 저 같은 경우도 소방관은 불만 끄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 당시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 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제가 상상했던 거랑 좀 틀린 점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김유중 씨가 맡고 있는 보직은 구급대. 구급차의 운전과 응급구조의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 나와서 제가 직접 이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응급구조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냥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고 신고에 출동을 준비하는 김유중 씨. 지금 신고자가 폭행이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많으면 10건 정도, 적으면 3, 4건 정도 사고 신고가 접수되는데, 그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네, 여보세요? 네, 119에요. 신고하셨어요? 아, 경찰도 신고하셨다고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 신고한 사람을 찾는 것도 김유중 씨의 몫이다. 여기에요. 사고의 원인은 부부 싸움. 네, 경찰에도 신고하셨어요? 경찰 기다리실 거예요? 신고하셨어요? 네. 남편인가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 분이세요? 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어디 불편하신가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어요? 네, 방금 차도. 병원에 가셔야 되겠냐고요? 네, 아파요 지금. 병원에, 그럼 병원에 모셔 가시죠. 그 처벌 원하십니까? 아줌마 처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처벌 원하시냐고요? 무슨 일이에요? 수면제를 먹었어요. 다른 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백상 같은 거 처리했습니다. 일단 신고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고 나면 구급대 임무는 완료된다. 제 성격상 그냥 활동적인 직업을 찾다가 또 소방관만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방관 선택이 됐고, 또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방관 되고 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별말씀은 원래 이렇게 약간 무뚝뚝하신 분이어서 별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한편으로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대견스러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충고나 도움이 될 말도 하세요? 그냥 몸 조심하라고 그러시죠. 그냥. 아, 그래요?